예? 갑자기 콘집 사고 라는데 저 리액션 해야 되는데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갑자기 방송 중인데 간다. 제가 임파님한테는 프레디 피자 가게 공포 게임을 할 거다라고 해놨는데 네 기다려봐요. 임파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몰카 그걸 할 거예요. 별서 자리가 도착했어요. 진짜 자랑으로 바꿔놨는데. 뭐야? 전 알리스타 하고 있어요. 전 아이언은 못 나가겠어요. 알리스타만 하니까 아이언에 있지. 특 기념으로 해보려 하다가 안 했는데 해봐야겠네요. 파이팅. 그 뭐야 티어 올리고 싶으면은 덜덜덜 뒤에 봐봐. 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이게 뭐 없나? 아이씨 놀래라. 어? 화면잖아. 예? 갑자기요? 갑자기 콘집 타고 오라는데? 아니 우리 야식 보관했잖아요. 아이고 방청 끄고.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저 리액션 해야 되는데 대신 해주실래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갑자기 방송 중인데 간다. 제가 오늘 임파님한테는 프레디 피자 가게 공포 게임을 할 거다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저 피자 올 때까지 잠깐 밖에서 대기하라 그랬어요. 네 기다려봐요. 이게 겉에는 쓰레쉬고 안에는 색 색깔의 크로마를 표현한 겁니다. 특별 주문한 거예요. 예쁘죠? 풍선!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해야 돼. 붓는다. 여러분 뭐 하는 거 빨리 와서 도와줘요. 4분 남았다고? 아니 괜찮아요. 12시 지나는 건 상관없어. 정확히 12시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 얘 눈치 안 챙겨? 벽이 더 잘 붙을 것 같아. 어우 완전 잘 붙어. 자석이야 자석. 짠. 짜잔. 자 여러분 부를게요. 임파님. 임파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뭐야? 내일 축하합니다. 우와 뭐야? 축하합니다. 우와 뭐야? 내일 축하합니다. 뭐야? 우와. 짠. 아니 뭐야? 아니 누나 케이크 준비 안 했다면서요.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꽃잎 표정. 네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 받아봐서 좀 당황스러운데 글썽글썽해. 귀여워. 편지도 있어. 뭐야 세상에. 아니 첫 번째 선물은 이거고요. 뭐야? 커플 버킷리스트. 임파님이 이것저것 평소에 하고 싶어 하는데 커플 버킷리스트 같이 작성해 보려고. 이것도 샀고. 두 번째는 어머니. 이거 샌들인데 제가 샌들이 없었는데 누나가 이거 너무 이쁜 것 같다고 한번 사줬습니다. 아야. 아직 그 캡슐 하나 더 남았는데 그 알 하나 더 까야 되는데. 어? 우와 뭐야?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진짜예요? 진짜는 뭐예요? 잠깐만. 어? 자 이렇게. 와. 박스에서 영수증 튀어나온대. 지퍼 베니어. 자. 영수증. 이렇게
그걸 보면 어떡해요? 그 안에 있는 걸 봐야지. 아, 아, 아이 참, 아이 우리는 다 반전은 반전이야. 이거 반전이 아닌데? 팔찌다. 임파님 맨날 차고 다녔던 거 잃어버려가지고. 오 맞아요. 우와, 야 내 인생에 내 몸에 구찌가 있어. 우와, 잠깐만. 이거 착용해봐도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전시용 아니에요? 이제 돌려주세요. 지금 방송 끝났어요. 제가 임파님 팔 사이즈도 다 알아놓고 맞춰서 샀습니다. 와. 이거 언제 산 줄 알아요? 아까 갤러리에서 샀어요. 임파님 카페에서 대기하라 그러고 치마 보고 온다 그러고. 아 그래서 아니 어쩐지 오늘 갤러리에 가져가더라고 적극적으로. 그래가지고 치마 하나 보려고 거기까지 갔다고 해가지고. 원래 오늘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까먹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쇼핑백 주지 말라 그러고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 아 그런 거예요? 형 그러니까 귀 돌리자니. 그 이제 돌려야죠. 이제 끝났어. 생일 끝났어. 저 이거 방송 끄면 이제 아이 그 개인파 아 수고했다 아 이제 가. 아 수고했어. 역시 비즈니스 관계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일단 여기는 동생 방이고 이쪽이 작업방이거든요. 임파님이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들리나? 방송하다 중간중간에 제 방이 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방지하고자. 어, 신기하다. 아무튼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임파님이 생일 파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편지지 줄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이거? 제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야지. 저 태어나서 이것도 처음 받아봐요. 더 붙여줘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자 이제 얼굴 남았어요. 안경을 벗겨 주시죠. 진짜예요? 내려. 그러니까 너 방송 때문에 제대로 못 즐긴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태어나서 이렇게 생일 선물 받아본 건 진짜 처음이라 너무 감사할 따름이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게임파 생일 축하합니다. 오~ 근데 케이크 진짜 너무 예쁘다. 그니까 너도 맛보고 싶기도 해. 끝이 마음에 드나요? 아니, 너무 예뻐. 꽃 선물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김파님이 맨날 저한테 꽃 선물 해줘가지고 저도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잘 샀어.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게 생겼어. 성공. 서프라이즈 좋았다. 원래는 이렇게까지 할 계획은 없었는데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다고. 생일 한번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지. 아니 근데 채팅에서 계속 진짜 몰랐냐고 그랬는데 몰랐어요? 네 진짜 1도 몰랐어요. 나 좀 솔직히 들키는 거 아닌가 고민을 했거든요. 다이소나 이런 데서 나름 동생이랑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슉슉슉슉 했는데 근데 임파님 있을 때 제 동생이 말실수를 했어요. 임파님이 없는 줄 알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케이크 4시에 도착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임파님 못 들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임파님 썼더니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눈치챘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픈관 막 이런 데 갔을 때 아 케이크는 그냥 뭐 내일 뭐 사죠 뭐 그 케이크 뭐 제 생일에 먹었던 거 뭐 그걸 그냥 똑같이 같이 사서 먹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나는 누나 머릿속에 생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운했군요. 좀 서운했죠. 그냥 누나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데이트하는데 핸드폰 보는 거 아니라고. 아 맞아. 근데 누나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바빠 보이는데 이걸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예의가 아니라는데 그건 누나는 예의가 없는 건가? 예의 드럽게 없는 싹다하네. 서운했구나. 대성의 생일. 제가 원래는 진짜 급한 일이 아니면 잘 안 하는데 오늘 계속 핸드폰 여기서 한소리랑 얘기해야 되지, 꽃을 연락해야 되지, 케이크 퀵 체크해야 되지. 재능하다 와 진짜 뭐 하루만 더
진짜 반전입니다. 너무 예쁘다 근데 여기 음식이 맛있어 보여서 시키는 너무 예쁘다. 이제 프로슈토를 니가 같이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네. 그렇죠.